지금까지 반응형 웹은 되게 단순했어요. 그냥 브라우저 보기, 이거, 이 화면, 자, 이런 스타일을 적용해 주세요라고 코드 짜는 게 반응형 웹의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폭이 작은 모바일 화면, 그리고 이제 폭이 큰 PC 화면에서 각각 다른 스타일을 보여줄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거를 이제 반응형 웹으로 부르고요. 근데 이제 CSS 언어를 관리하는 그 단체 있잖아요. 자, 거기서 이제 더 다양한 것에 반응할 수 있는 진짜 반응형 웹을 막 이렇게 만들 수 있게 CSS 언어들을 막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온갖 곳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그런 CSS 코드를 짤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요즘 폴더블 폰들 많죠? Z플립. 자, 이런 거. 내 사이트를 Z플립으로 접속을 해서 딱 반으로 접었을 때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CSS를 짤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게 재밌는 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면 이제 유저가 다크 모드를 즐겨 쓰는 유저예요. 그러면 거기에 반응을 해가지고 내 사이트도 시커멓게 만드는 거예요. CSS적으로요.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싫어하는 유저들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자, 애니메이션 옵션들을 막다 끄고 이렇게 폰을 이제 쓰는 분들이 많은데, 자, 그 폰으로 내 사이트를 접속하면 애니메이션들을 다 이렇게 자동으로 제거를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CSS가. 자, 이런 것들 중에 지금 바로 써볼 수 있는 반응형 문법 중에 하나가 컨테이너 쿼리라는 건데요. 자, 여태까지 이제 반응형 웹이 브라우저 폭에 이렇게 반응해서 스타일을 변경하는 그런 코드였다면, 자, 지금은 브라우저 폭에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 div박스의 폭에 반응을 하는 그런 스타일도 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코드를 이런 식으로 짜왔습니다. 자, 큰 div박스가 하나가 있고요. 안에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제목의 크기를요. 이제 부모 박스의 크기에 따라서 막 이렇게 변화하도록 이렇게 코드를 짜볼 거예요. 근데 미리 짜왔어요. 자, 부모 박스를 일단 기준점을 잡아뒀습니다. 자, 여기다가 부모 박스에다가, 자, contain 이런 속성을 열고요. 그 다음에 이상한 이런 코드들을 집어 넣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기준점이 됩니다. 자, 기준점을 잡아놨다. 그러면은 이제 container query라는 문법을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media query랑 되게 유사해요. 근데 이렇게 쓰시면, 브라우저 폭이 350픽셀 이하일 경우에 이거 적용해 주세요가 아니라, 부모 박스의 크기가 350픽셀 이하일 경우에 이거 적용해 주세요라고 코드를 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테스트해 보면 진짜로 부모 박스의 크기가 350픽셀 이하일 경우에, 자, 요거 폰트 사이즈랑 컬러 이거 적용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맞습니다. 자, 지금 브라우저 폭에 반응하는 것 같지만, 자, 실제로 제가 버튼 하나 만들어 왔어요. 자, 이 버튼을 누르면 이 박스만 작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버튼 눌러 보면, 그죠? 박스만 작아져도 이거 반응하죠? 그죠? 자,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레볼루션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것들이 편리해지지 않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리액트 뷰로 웹 개발 많이 하잖아요. 자, 그걸로 개발하게 되면 컴포넌트 단위로 우리가 코드를 짠단 말이에요. 컴포넌트가 뭐냐면 그냥 UI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UI 덩어리들을 각각 분업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거를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식으로 사이트를 개발을 합니다. 자, 근데 그럴 경우에 내가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이런 카드 컴포넌트예요. 근데 이 컴포넌트를요. 이제 나중에 이 페이지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쓰고 싶고, 다른 페이지에선 이런 식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CSS를 어떻게 짜야 돼요? 실은 애초에 컴포넌트를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는 게 일반적인 해결책이겠지만, 자, 여러분들 컨테이너 쿼리를 이용하시면, 자, 이런 거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재사용성도 막 이렇게 증가하고, 코딩도 효율적으로 할수 있고, 막 그러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곧바로 만나볼 수 있는 문법이고요. 자, 이거 현재 크롬에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크롬 카나리 버전을 다운 받으셔가지고요. 자, 거기서 플렉스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컨테이너 쿼리 옵션을 키셔야 돼요. 자, 그래야 아마 이렇게 테스트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문법들이 더 이렇게 추가가 될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스코프 문법이라고 해가지고요. 내가 짠 CSS 코드는요, 전역으로 다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원래. 자, 근데 난 그게 싫은 거예요. 자, 이 스타일은요, 딱이 컴포넌트 안에서만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 CSS적인 솔루션은 없었는데, 자, 스코프라는 이렇게 문법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게 문법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스팅이라는 문법 있죠. 뭐 사스 이런 거 해보셨으면 네스팅 해봤을 텐데, 네스팅도 가능하고요. 미래에는. 그리고 또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거줄때 있잖아요. 이제 CSS 애니메이션 같은 거는 항상 타임 베이스드란 말이에요. 시간이 흐를 때 이제 이 요소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세요가 그 애니메이션 정의 방법의 끝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스크롤 위치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을 넣고 싶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거 만들려면 자바스크립트를 잘해야 되지만, 자, 아마 몇달 후엔 스크롤 위치에 따라서 저런 애니메이션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CSS 기본 문법에 아마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엔 재밌는 사이트들 많이 만들어 볼수 있을 거예요, CSS만으로. 그만큼 더 공부 양도 많아지겠지만 아무튼 그렇다고요.